오늘 오토바이 패션이니까 이렇게 시작해야겠다. 멋있잖아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피터 사이즈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대로 시작할게요. 채트 110을 탈 때마다 인증샷을 남겼어요. 이게 언더본 바이크 특징이 잘 안 꾸미고 타면은 그냥 배달 오토바이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패션이 좀 되게 중요한데, 뭐 사실 제가 옷을 그렇게 막 뭐 잘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입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패턴이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에다가 그냥 나시를 입고 찌청을 입었어요.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여름 느낌이 나게 한번 코디해봤습니다. 바지는 제가 동대문에서 구매를 해서 직접 커스텀을 한 건데, 어떻게 뭐 더 찢어야 될까? 저거를 고민 중이에요. 지금 진짜 얼마나 더 찢어야 될까? 전체적으로 톤을 일치시키고 신발만 검정색으로 딱 안정감 있게 간 룩이죠. 바이크에 초점을 맞춰서 코디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을 진짜 입고 나간 거거든요. 바이크 컬러랑 깔맞춤을 하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. 그냥 딱 보기에도 예쁜 룩은 바이크를 타고 있으면 더 예뻐 보여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트렌드 컬러를 입었죠. 뭐 비슬로우에서 전개하는 앱시드 티셔츠랑 비슬로우 팬츠, 그리고 돈바 스트레스 샌들을 신었어요. 여기 동묘시장인데 집 근처여가지고 그냥 나가서 주말에 촬영을 했네요.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가 85kg여가지고 바이크가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, 언더본 바이크는 또 그 작은 맛, 또 그 맛에 또 타긴 하거든요.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밤바리를 나갈 때, 밤에 이제 라이딩을 할 때는 조금 외투까지 껴입는 편입니다. 이건 전체적으로 후드 트레이닝 팬츠 코디인데 거기다가 이제 디스커버리 이번에 신상 버킷티 워커를 신은 룩이죠. 올검으로 맞췄어요. 네, 아 표정, 아 표정 살아있죠. 예. 이때 뭐 실제로 카메라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요즘에 루즈 핏한 티셔츠를 많이 입는데, 좀 요즘 운동도 했고 좀 자신감도 붙었고 좀 핏한 거 한번 티셔츠 입어봤습니다. 핑크 색깔 팬츠에다가 검은 색깔 티셔츠, 거기다가 이제 반스 뮬 체커보드를 신었죠. 저는 바이크를 탈 때는 항상 힙색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데저티카나 나이키나 베럴이나 자라에서 구매한 이제 슬링백이나 힙색을 꼭 항상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언더본 바이크가 수납 공간이 따로 없어가지고. 예, 그리고 이거는 루즈한 핏의 긴팔 티셔츠에다가, 오토바이 타면 머리가 눌리잖아요. 그래서 모자를 또 챙겨간 날이 이에요. 오토바이 탈 때 하이바를 쓰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모자를 쓰고 했었습니다. 눈빛 살아있죠. 채트나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이런 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반바지에다가 그냥 반팔티 루즈한 거 입고 힙색 같은 거 이렇게 매주면은 약간 후리한 느낌이 있거든요. 이 언더본 바이크가 일본 간지랑 베트남 간지로 나뉘는데, 이건 약간 베트남 간지에 속하는 룩입니다. 베트남 간지가 뭐냐면 약간 진짜 후리함, 내추럴하면서 신경 쓴 듯 안 쓴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그냥 진짜 생활용으로 타는 바이크 같은 느낌. 이때 또 수염 밀고 머리 잘라가지고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때요, 아주 그냥 텐션이 올라 있었던 상태입니다. 근데 진짜 어려 보이죠? 예? 동안이에요? 예? 20대 초반? 같이 보이죠? 아 이때는 잠깐 이제 친구네 카페에 간 날, 커피 진짜 맛있어요. 이때도 뭐 긴팔 티셔츠에다가 베이지 퍼티그 팬츠에 반스 체커보드 뮬 신었죠. 또 요즘에 가장 입기 좋은 스타일링이죠. 위에는 긴팔로 가고 밑에는 반바지로 가고. 아 이 구역의 과준미는 내가 담당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레드 셔츠에다가 핑크 팬츠, 여기다는 반스 스타일 36을 신었어요. 약간 뭐랄까 과준미 풍부하죠? 아 근데 이거 딱 입고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전현무, 옷 못 입는다고 소문난 전현무. 그래가지고 텐션 떨어졌습니다. 아 텐션 떨어졌어. 그리고 그냥 동네바리,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는 티셔츠에 반바지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채트 110이나 슈퍼커브나 똑같아요. 스타일 제약이 심하지가 않아요. 생활형 바이크이기 때문에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탈 수 있는 실용성이 좋은 바이크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이제 데일리로 촬영을 해봤는데,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피터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